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색감들을 사용해서 얼굴을 좀 따숩게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살짝 점도가 있는 물 같은 제형의 수분 베이스를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얼굴에 발라버리면 베이스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건조한 부분 위주로 소량씩 흡수시켜주며 발라주었어요. 촉촉하네요. 이제 듀얼 컨실러에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상을 적절히 손가락에 묻혀서 이제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다크서클과 부끄럽지도 않으면서 항상 붉은 코밑 부분을 커버해줄게요. 이 컨실러가 촉촉하고 밀착도 매끄럽게 되는 컨실러라서 손가락으로 그냥 펴발라주었어요. 톡톡톡 두들기며 잘 블렌딩해줍니다. 오늘은 얇고 가벼운 텍스처에 커버력도 강한 펌핑 타입 쿠션 제품을 베이스로 사용할게요. 이 제품은 발릴 땐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뻑뻑하지 않게 발리지만 마지막엔 파우더리해져요. 그래서 건성분들에겐 뜨거나 너무 건조할 것 같고 지성분들에게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성이지만 수분 부족형이기 때문에 스펀지 말고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스펀지로 바르면 저한텐 좀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코 부분엔 요철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브러쉬로 쓱쓱 바르면 안 되고 스펀지로 두들기듯이 톡톡 두들기며 튕기며 발라줘야 돼요. 보기에 좀 안쓰러운 저의 인생템 파우더가 나왔네요. 다 깨졌지만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궁상맞게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분 부족형 지성인 저에게 너무 매트하게 달라붙지도 않고 피부 표현도 보송하게 예쁘게 연출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살짝만 유분 정리가 필요한 곳에 브러쉬로 쓱쓱 쓸어줄게요.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먼저 미디움 섀도우 브러쉬에 연한 색을 위주로 두 색을 적절히 섞어서 코 쉐딩을 해줍니다. 평소와 똑같이 코를 깎아준 다음에 오늘은 코끝을 좀 더 정교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깎아볼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투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중턱을 열심히 깎아줄게요. 그 다음에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옆광대를 아주 그냥 다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V자로 감싸주면서 깎아주면 얼마나 잘 깎이게요. 어때요? 좀 갸름해진 것 같나요? 오늘 아이메이크업의 베이스 섀도우로 바나나 토스트라는 이름의 완전 노란 브라운색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이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눈썹뼈 밑까지 넓게 발라줍니다.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며 잘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동일한 섀도우를 좀 더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라인까지 연결해서 언더라인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이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드핏의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이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살짝 넘어서 바로 전에 바나나 토스트 색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발랐던 부분보다는 좀 더 아래에 좁은 영역으로 발라주세요. 이런 무펄 섀도우 위주로 색을 쌓을 때에는 섀도우가 잘 뭉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색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할 때는 브러쉬에 최대한 색을 약하게 묻혀서 차곡차곡 블렌딩하며 발색해주세요. 아무튼 그리고 언더라인에도 동공 시작 부분까지 살짝 넓게 발라주세요. 이제 채도가 낮은 버건디 빛의 섀도우로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이 색을 총알 브러쉬에 골고루 묻히고 살짝 덜어서 쌍꺼풀 라인 뒤쪽을 막아주듯이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에도 깊게 음영을 주고 쌍꺼풀 라인 안에서 서로 잘 이어줍니다. 모디스트 섀도우와 레스큐 섀도우의 조합은 정말 가래떡과 꿀보다 더 엄청난 조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에스쁘아 원플원 행사할 때 꼭 가서 이 두 개를 함께 집어오시길 바랄게요. 글리터 금단 현상이 온 저에게 글리터가 빠질 수 없겠죠? 정말 오렌지빛에 금펄이 박힌 글리터 섀도우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부터 눈 앞부분까지 잘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언더라인 앞부분에서부터 동공 중앙까지도 글리터 섀도우를 얹어줍니다.
오늘은 블랙 젤과 펄감이 살짝 있는 옅은 브라운색의 젤 라이너를 서로 믹싱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면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리고 펄감이 있는 라이너를 섞었기 때문에 텁텁하지 않은 아이라인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점막 위로 라인을 얇게 그려주고 눈꼬리는 도톰하고 살짝 올라가도록 그다지 길지 않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부자연스럽게 그려진 부분을 메꿔준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다음은 아이라인을 이제 블렌딩 해주고 좀 더 눈매를 깊어 보이게 하기 위해 짙은 다크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면서 라인보다 살짝 더 오버해서 블렌딩 해주어 좀 더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눈끝이 깊어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쌍꺼풀 라인 안쪽에서만 눈 뒤를 막아주며 좀 더 깊게 음영감을 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 뒤쪽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삼각존 위주로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다시 레스큐 섀도우로 좁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점막에 동공 시작점까지 라인을 그려줄게요. 바로 속눈썹을 붙일게요. 잊을만 하면 또다시 나타나는 아리따움 속눈썹입니다. 오늘은 그냥 데일리용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다 붙였으면 내 속눈썹과 가짜 속눈썹을 함께 뷰러로 컬링해줍니다. 잘근잘근잘근잘근 씹어주시고요. 저번에 워터프루프 래쉬킹 마스카라를 사면서 증정으로 받은 래쉬킹 필름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 길이를 연장해주며 컬링해줄게요. 사실 저는 이런 미온수에 지워지는 마스카라와는 쿵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떨어지고 지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그랬습니다. 브로우는 먼저 펜슬 타입으로 비어져 있는 눈썹 앞부분 위주로 눈썹 틀을 잡아주며 그려줄게요. 저처럼 눈썹 숱이 없는 분들은 펜슬 타입으로 틀을 잡아주고 파우더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파우더 타입 브로우에 다크한 브라운 색상 위주로 두 색을 브러쉬에 적절히 섞어서 눈썹을 채워주며 그려줄게요. 따로 눈썹을 굴리지 않고 그냥 제 눈썹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이제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블러셔가 드디어 나왔네요. 일본에서 사온 세잔느 블러셔인데 웜한 오렌지색에 금펄이 콕콕 박혀있는 블러셔예요. 이 블러셔를 분위기 있어 보이게 광대에서부터 사선으로 내려오도록 발라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얼굴에 조명을 비춘 것 마냥 광이 뿜뿜 나게 연출해보겠습니다. 보다 자연스럽게 광을 연출할 수 있도록 천연모 브러쉬를 사용해서 광대와 이마, 콧대, 그리고 앞볼을 감싸며 하이라이터를 해줬어요. 아, 그리고 턱과 인중에도 살짝 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더 하이라이터한 걸 티내보려고 눈썹을 감싸는 C존에도 하이라이터를 해줬다고요. C존 욕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립이네요. 오렌지 브라운색의 MLBB한 모디스트 립스틱으로 본통째 입술 전체에 가득 발라줄게요. 그리고 맥칠리의 저렴이라고 불리는 미샤의 쌀쌀레드 색상을 입술 가운데서부터 발라주어 자연스럽게 펴발라주며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 두 립스틱 조합이 정말 당근 주스와 토마토 주스 같으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끝입니다. 머리 정리하러 갈게요. 뿅! 오늘도 제이미 포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